이곳에 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2004년 6월 중순 구 지하 성전에서 이곳으로 건축하여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7월 4일부터 4일간 입당 감사 성령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7월 5일 둘째 날 집회였습니다. 그때 부흥회 강사님은 박영문 장로님이셨습니다. 부흥회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에 주여 삼창을 외치며 기도를 할때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문득 강사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여기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께서는 주여, 주여, 주여 하시면서 크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강대상에 구름으로 쫙 하늘로 솟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라 구름이 강대상에 왜 임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얼핏 말씀을 들을 때 구름 기둥이라는 말은 듣긴 했지만 그게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한 뒤 구름이 성막을 덮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때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입당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임재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꿈에 손영호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시고 성도들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강대상 옆에 이곳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모교 기도회 시작을 할때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신다고 광고하셨을 때 그쯤 꿈에 꿈을 꾸는데 이쪽 강대상 이쪽에서 물이 많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곳에서 물이 흐르면 지하로 흘러서 교회가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명옥 권사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셨고 또 위에서 5층에서도 물이 많이 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교 기도회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교 기도회를 기뻐하신갑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작년 8월 2일 금요 예배 때 일입니다. 작년 초부터 교회는 목사님에 대한 불만으로 교회가 멀미를 하고 있을 때 저에게도 들리는 이야기로 목사님을 향해 불만이 조금씩 생기며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 예배 후 기도 시간에 의심에 찬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박영훈 목사가 잘한 것네 가지. 첫째, 교회를 개척해서 이룬 것. 둘째, 천국과 지옥 테이프를 보급한 것. 셋째, WCC 반대 운동한 것. 넷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 분들이 많이 다치고 있었는데 부활주일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심으로 가시고 안타까우시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갈 곳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때 우리 주님이 갈 곳이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만 오면 그 주님 생각에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에는 꿈쟁이인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이곳에서 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나 볼까 하고 눈을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뒤에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 만족해라. 그 자체로만 좋아해라 하셨기에 그래서 지금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